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해란 박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식당 잘 되고 있나요? 식당이요? 능나 식당, 능나 밥상. 여러분, 능나 밥상 맛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자, 북한에서 이렇게 막지하게 쏴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글쎄, 김정은이가 무슨 결심을 좀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예, 무슨 최근에 결심일까요? 예. 이게 여러 가지 징후라는 게 있잖아요. 징후가 있죠. 있잖아요. 예. 예, 비가 올 때는 뭐 구름이 끼고 우레가 울고 뭐 번개가 치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네. 어떤 그 사건이 형성되는 데는 징후들이 이제 있잖아요. 있죠. 아무 예. 징후 없이 나타나는 거 없잖아요. 네. 이제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얻은 소식에 따르면 네. 북한에 전략군 사령부라는 게 있어요. 북한 전략사령부라는 게 예. 있는데 네. 이 전략사령부가 뭐 하는 데냐면 요즘에 그 미사일 많이 쏘지 않습니까? 네. 그 미사일을 전담하는 부대예요. 어허, 근데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인민군 그 부대들이 다른 부대들은 다 휴가에 예. 예, 여보세요. 네. 들어갔는데 이 전략군 사령부만 비상 경계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예. 이거 미사일 쏘기 예. 위해서 그런 모양이군요. 예. 미사일을만 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아하.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뭐 어떤 행동을 진짜 개시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네. 어떤 상대방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잘 판단이 안 되지만 네. 네. 그런 그 지금 다른 부대들은 다 휴가령을 내리고 예. 그 전략군 사령부가 이제 핵을 관리하고 어쨌든 핵도 어쨌든 다루고 미사일을 다루는 데란 말이에요. 네. 엊그저께도 ICBM 그 미사일도 쐈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만 비상 경계령을 내렸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속담에 예. 김정은이가 어젠가요? 2일날인가요? 그 전략군 사령부를 이제 현지 지도했다는 그 보도를 북한 노동신문이 대문짝만하게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모자이크로 연결이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생뚱맞게 무슨 후계자서를 후계자설이 나왔어요, 지금, 냈는데. 아니, 최근에. 예. 김정은이가 지금 나이가 40도 안 됐잖아요. 네, 예? 그러게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좀 기상천외한 일이거든요. 예. 김일성이도 김정일이가 휴계자로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할 때 김일성의 나이가 60이 됐을 때예요. 예, 60이. 지금 40도 안 됐는데, 아니 김정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30대잖아요. 예. 근데 무슨 생뚱맞게 뭐 휴계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 그 후계자라고 하는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2살 아니면 13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되지 않았을까요? 뭐, 언론에 김정은의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다뭐다 들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네. 그 옆에 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예전에 그 들은 얘기로는 네. 김정은이가 결혼 전에 낳은 아이가 있잖아요. 예. 현성월이가 낳은 아이가 이제 그 김정은이의 아들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이제 2005년경이었으니까 지금 한 16, 17살 정도 됐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현성월이가 그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걔가 황해도 아이인데. 예? 하여튼간, 예, 뭐 그런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우리 북한 주민들 속에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현성월이가 김정은의 뭐, 밑갈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대요. 북한 사람들 얘기가. 그랬는데 어쨌든 뭐 아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설주가 나온 아이는 네. 처음에 딸을 낳았잖아요. 리설주, 아, 그 이설주 딸이에요? 딸 아, 아들이 아니고? 어허. 낳았잖아요. 처음에 아들 안 낳고 딸 낳았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때 그 누구입니까? 로드맨인가? 예. 뭔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딸을 막 뭐 보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예, 여기 언론에 났잖아요. 네. 근데 12살짜리 아들이라는 거는 좀 하여튼간 팩트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요. 예. 갑자기 뭐 후계자설을 내돌리는 게 누가 내돌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정은이가 어떤 그 제스처를 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이것도 과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볼때 네. 지금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라는 게 사실은 다 지금 그 야당의 어용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죠. 편향된 사람들이 여론조사 기관을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뭐, 그 누구를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지금 20%대라고 계속 지금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저의 생각인데, 아니 국힘당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나 좀 하나씩 좀뭐 터뜨리지. 예? 그렇지 그러게요. 않아요? 뭐 예. 국정감사 해보면 뭐가 나올 거라고요. 우리가 뭐 무식한 소견에 봐도 저거는 이상한데 하는데, 그리고 똑똑하신 분들이 왜 그런 것도 못 예. 하시는지. 자, 그러면 지금 이해란 박사님, 아니 뭐 그래서 어떤 지금 제가 일련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도발을 제가 하고, 예,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예.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게 너무 심상치 않다는 거란 아, 말이죠. 예. 보십시오.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자주시보에 뭐그한 호속인가? 예. 그 주사파가 뭐 핵전쟁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 이제 2차 떠들었지 않습니까? 남조선 해방전쟁 임박했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임박했다. 이렇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그 무는 개는 짖지 않아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내부적인 사정을 놓고 볼 때요. 네.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 죽은 귀신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죽은 귀신 같다? 예. 무슨 그런 말입니까? 말씀 못 들어봤습니까? 그 못. 북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소 죽은 귀신 같다. 예, 이게 무슨 무슨 말이에요? 말이냐면, 예. 소가 죽었으니까 아무리 때려도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아. 예, 소가 죽었으니까 뭐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막 난리를 쳐도 죽은 소는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듣지 않는 사람, 말을 해도 필요 없는 사람 있잖아요. 뭐 네. 별 짓을 다 해도 그냥 막 가만히 있는 놈 예, 있잖아요. 우리 저 대한민국에서는 그 벽창호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북한도 벽창호란 말도 있는데 아, 아. 소 죽은 귀신가. 아, 그건 소중. 벽창호는 조금 다른 뉘앙스고 아, 소중. 벽창호는 좀 고집이 센 사람 보고 아, 말하는 예, 거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거 소 죽은 귀신 같다는 거는 도대체 그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 뉘앙스가. 소규의 경읽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조금 근데 달라요. 아예 그거는 좀 알겠습니다. 예. 달라요. 이게, 이게 예. 움직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때려서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면 행태는 소 죽은 귀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정은이가 무슨 별의별 무슨 뭐 하여튼 난리를 다 쳐도 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아예 미동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소 죽은 귀신 같이 보이는 거, 소 죽은 귀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대들고 하는 것보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똑 붙이고 있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우리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떡 붙이고 있으면 얼마나 미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내부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그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너는 지져라 모르겠다 이러고서 지금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 네. 이 모든 제스처들이 네. 나만의 이 불순 세력들, 네. 주사파,
동북, 뭐, 간첩들, 어쨌든 또 간첩들. 이 간첩들, 이 좌익 세력들에게 예. 어떤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닌가. 아, 지령.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쳐내려, 북한이 이제 뭐 미사일 자꾸 쏴가지고 이제 계속 복잡하게 놀겠죠? 그러면 또 여기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그, 또, 그 종북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가지고, 왜 이거를 똑바로 안 하느냐, 그러고서 윤석열을 계속 몰아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게인 2016년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는데 기여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뭐, 걔가 무슨 당장 뭐 핵을 쏴가지고 쳐내려와가지고 뭘할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정은한테 지금 기름 딱두 개밖에 없죠. 그 핵단추를 두르고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슬프고 자존심 상하고 꿀리지만 항복을 하느냐, 예? 눈물을 지우면서라도 항복을 하느냐, 이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이 틈새에 하나의 그어 뭡니까 틈이 있다면. 그거는 남한의 주사파들이 이제 김정은을 적극 동조해가지고, 예? 엎어주는 거죠, 남한의 주사파들이. 남한 인민들 그냥 엎어주면은 무임승차로 쓱 내려오는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호석인가 뭔가 하는 애가 무슨 핵전쟁을 통해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정황 놓고 보면 김정은이가 핵을 쏠듯말듯 하면서 계속 이제 북한 말로 하면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략군사령부가 부산경계령에 들어갔다. 이것도 이제 남조선으로 빨리 소식이 가서, 떠들어라. 이런 뭡니까, 전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너무 지금, 삼박자를 맞춰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금 그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남한의 이, 그 역적 세력들이죠. 남한의 이 불순문자들. 이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그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이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태원 사고도 그거의 일환입니까? 그걸로 보세요, 이태원. 저는 그게,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공산당 이놈들은 인명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태원에 모인다는 거는 그뭐 이미 공개된 그 비밀이잖아요. 예? 그 MBC가 그거 왜 그렇게 홍보를 해요? 민간 행사를? 그러게요. 민간 행사 주최자도 없는 주최 주관도 없는 그런 뭐그 랜덤한 그런 행사 아닙니까? 예? 그거를 MBC가 맨날 며칠을 막 홍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가 하나 나왔다면서요. MBC에서 뭐 어떻게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또뭐 들통난 게 있다면서요. 그러면 MBC에도 뭐 간첩들이 뭐 침투돼 있겠죠? 안 있겠어요? 아, 간첩을 그러니까 보내려면 언론사에 당연히 보내겠죠? 안 보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거는 그냥 뭐 뇌피셜이라 그래도 좋습니다. 뭐 네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합리적인 이제 의심이고 추측이죠, 예. 이게 근데 역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좌익 정권에서 우익 정권으로 바뀌면 대량 살상을 계속 일으켰잖아요. 예? 대량 그렇죠. 살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 이놈들이. 예? 그럼요. 아, 전두환 그렇지. 대통령도 죽이려고 저 그러니까요. 도마에서 아웅산 테러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때 천안함을 일으켰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을 다 죽였잖아요. 예? 또 세월호를 일으켜가지고, 난 세월호도 분명 북한의 공작이 개입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간. 북한 놈들이, 왜냐면 그게 딱 선거 전이란 말이죠. 지방선거 전에 그 일을 일으켰잖아요. 천안함도 지방선거 전에 딱그 일을 일으켰잖아요. 이놈들은 항상 그 선거 전에 뭐 작전을 짜요. 근데, 이번에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들어서고 이재명이가 지금 저 야당 당수가 됐는데 수사막 받고 이러니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상당히 지금 당이 해체되느냐 아니냐라는 어떤 분위기에 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또 대량 살상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뭐. 여기 뭐 들어와 있는 놈들 중에 뭐 별의별 놈들이 다 많잖아요. 뭐이 간단한 뭐
신뢰를 보면 이재명이 하고 엮여진 사람이 검찰 수사만 받으면 왜 다 갑자기 병 걸려 죽습니까? 시시폭폭하다가. 그러게요. 네? 예. 아 그렇잖아요. 예. 시시폭폭한 사람이 갑자기 병 걸려서 다 죽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그리고, 세력에 의해서 야 공작. 예,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금 야, 그 예, 참... 그런 그 아주 나쁜 야만적인 행위를 꾸미는 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예. 의심이 제가 들고 네, 있는데 충분히 의심이 가죠. 네. 네, 그래서 그 이태원 사건도 네. 거기 간 사람들은 뭐 지금 뭐 죄 없죠. 놀러 갔는데 아 그럼요. 그럼 그런데 이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오세훈 시장이 거기 가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에 평화롭게 놀러 간 사람들을 어떤 불순 세력이 그 작당을 해서 대량 살상을 냈다. 이거는요 정말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놈들이 누구냐? 북한이다 이거죠. 북한 놈들하고 간첩들 거기에 추종하는 간첩들하고 거기 추종하는 네. 주사파들. 예, 네, 그래서 그 또 대량 살상을 일으키게 되면 또 국민 여론을 호도해 가지고 이런 재판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뭐 코인 비리도 다 덮어질 것이고, 예? 그렇잖아요. 그 북한으로 예. 흘러간 지금 그 돈들이 다 이제 털통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다 덮어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목적이 아닐까? 뭐 이게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의심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 어쨌든 경각성을 높이는 게 경각성을 안 높이는 것은 낫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요. 아이 그리고 그 전에 예를 들어도. 세월호 때 그 잠에도 이상하고 촛불 난동 때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어 내려오는 게 이상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상하게 봐야죠. 우리가 이번에도 또 그렇죠. 이상한 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상한 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더욱더 이제 김정은이가 저렇게 그 난리버거지를 치는 것은 뭐 진짜 뭐 핵을 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저는 그것보다는 이 윤석열 정부를 협박하고 또 대한민국의 이 압력하고 있는 이 불순 세력들, 대한민국 국가를 지금 그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이 세력들에게 사인을 줘서 더 이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여라. 이 시도가 아닌가? 메시지 체제 전복 메시지 아닌가?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란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저도 상당 부분 그렇게 의심했는데 역시 이해란 박사님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전쟁 일으키면 지가 죽는데 핵무기 대한민국에 쏠 수도 없어요. 지가 죽는데요. 나 건드리지 말라는 어떤 그 무력화시고 위험용이고 방어용 핵이지 쏘는 순간 지도 죽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쏜 적이 없잖아요. 그거는 어디 이재명과 문재인 구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들 영향권에 있는 종북 주사파 구하기. 어떤 메시지. 뒤에 내가 있다. 행동하라. 체제 전복 메시지. 여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 40배, 50배 지구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먹으려면 공격은 못하고 여기서 소요사태가 일어나서 거기 간첩들이 가세해서 소요사태를 더 증폭시키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근데 한번 재미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리고서는 예, 여기서 뭐 장군님 할 때 쓱 그냥 먹게끔 그래 먹지를 못하더라도 자기 영향권 있는 종북 주사파가 정권을 잡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먹지는 못하더라도 내 부하가 잡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이게 윤석열 정권으로 예상치도 못하게 0.7%로 넘어가니까 다 자기들 부정선거로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계산이 삐뚤어졌네. 그렇다면 뭔가 작업을 해서 또 소요사태를 일으키게끔 뭔가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럴 집단이니까. 아,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까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집단이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무섭네요.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밝혀야 돼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있죠.
어떻게 이게 일어났는지, 미러미러한 사람은 누구고 왜 미러미러했는지 조사하고, 거기에 무슨 사전 마약 작업한 건 어디서 얼마만큼 있었는지, 예, 용산 서장은 왜 팔짱 끼고 위에서 보고만 있었는지, 보고는 왜 늑장 보고했고 늑장 출동했는지, 예, 다 밝혀야 됩니다. 민노총 행사들은, 촛불 행동 행사는 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하다가 그쪽으로 얼만큼 흘러들어갔는지, 그럼 그 현장에 누가 침투해서 사인해가지고 어떻게 밀었는지 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 체제 전복 시나리오라니까 무섭네요. 예, 그러면 우리도 또 대비해야죠. 예. 아이, 그렇게 쉽게 안 뺏겨요. 우리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네, 마치겠습니다.